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Y는 X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X값이 1일 때 Y값은 1이죠. 똑같으니까. X값이 2일 때 Y값은 2. X값은 3일 때 Y값은 3.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이거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오케이. Y는 X 그래프입니다. 이거를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한 이쪽으로 3만큼 이동하고 싶어요. 3. 그러면은 3만큼 이동할 때는 어떻게 그리냐? Y는 X 대신에 X-3을 넣어줘요. Y는 X-3이 되죠? Y는 X-3. X에 4 넣어볼게요. X, Y. X에 4 넣으면은 여기다 4 넣으면 1. X에 5 넣으면은 2. X에 6 넣으면 3. 1, X가 4, 1, 2, 3, 4. 여기 X가 5일 때 2. 6일 때 3. 이렇게 그려지죠? 이거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거 보세요. 여거랑 여거랑 여거 3만큼 이동했죠? 3만큼 이동하려면은 X 대신에 X-3을 넣어준다는 걸 기억합시다. 오케이. 에스컬레이터 함수 시간 추이 정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위 계단 함수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봅시다. 여기서 T는 X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를 3만큼 이동하고 싶어요. 우선 그려볼까요? 이렇게 T가 0보다 작을 때는 0, T가 0보다 클 때는 1,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1, 2, 3 이렇게 3만큼 이동한 이렇게 3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X는 Y는 X 그래프에서 3만큼 이동하려면은 X 대신에 X-3을 넣는다고 했어요. UT예요. 이렇게 3만큼 이동했어요. T 대신에 T가 X랑 비슷해요. 개념이 여기서는 변수. 변하는 수는 여기서 T예요. UT에서 T 대신에 T-3을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3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만약에 4만큼 이동하고 싶다. 4만큼 이동하고 싶다.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고 싶다.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UT-4. 이 그래프가 UT에서 4만큼 이동한 거예요. 4만큼 이동. 이것을 에스컬레이터. 제가 만든 개념이고요. 시간 추이 정리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만큼 이동하고 싶다. T 대신에 T-3. 4만큼 이동하고 싶다. T 대신에 T-4. 오케이? 여기서 라플라스 값까지 정리해보고 갑시다. UT를 라플라스, 라플라스 하면은 어떻게 되죠? S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이거를 라플라스 치하면은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T-3인데 이거를 UT-3을 라플라스 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S분의 1 E-3S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이만큼을 S분의 1이 있는데 이거를 옆에 곱해주면 됩니다. 라플라스 치해보세요. 그러면은 S분의 1 단위함수는 라플라스하면 S분의 1인데 4만큼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4S. 하나만 더 해볼까요? T-7. 이건 뭐죠? 라플라스 치하면은 S분의 1 E-7S죠. 이거를 메워두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UT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이제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T가 0보다 작을 땐 0. 그런 다음에 T가 0보다 클 땐 1. 이거를 이제 GOP 계단처럼 계단 높이로 올려봅시다.
제 친구가 GOP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북한하고 엄청 맞닿은 공간이죠. 여기는 산이다 보니까 계단이 엄청 높아가지고 무릎이 나가는 사람이 많대요. 엄청 고생하시죠. 군 장병분들. 그래서 GOP 계단은 지옥의 계단이란 뜻이 있어요. GOP 계단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힘들 수도 있대요. 막 계단이 높게 하면은 이렇게 발을 많이 올려야겠죠? 여기도 발을 많이 올려야겠죠. 이 단위 함수를 GOP 계단처럼 높이를 올려보자. 높이를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높이가 y축이 1이죠? y축이 2인 단위 계단 함수를 만들어 보자. 1, 2. 이렇게 높아진 계단을 만들려면은 쉬워요. ut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2. 그러면은 여기에도 곱하기 2. 여기에도 곱하기 2. 그래서 EUT는 범위가 2, 0. T는 0보다 클 때, T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니, 두 개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계단 높이를 5로 해보고 싶다. 5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UT에 5를 곱하면 된다. 계단 높이를, 뭘로 할까, 이번엔? 계단 높이를 연고맨으로 하고 싶다. 연고맨. 그러면 연고맨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 계단 함수에서 연고맨을 곱해주면 된다. 오케이. 여기에는 어떤 곳이 오든 UT의 단위 계단 함수에 곱해주면 됩니다. 높이를 S로 하고 싶다. S, UT가 되겠죠. S 곱하기 UT니까. 계단 높이를 신세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신세경 곱하기 UT가 되겠죠. 심플하죠? 계단 높이를 올리려면 단위 계단 함수에 곱하자. 두 번째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옆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3만큼 이동하고 싶다. UT-3. 4만큼 이동하고 싶다. UT-4.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개념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단위 계단 함수는 유닛 스텝 펑션. 유닛이 1이니까 스텝은 S니까 계단이니까 S분의 1. 오케이. 이제 문제 풀이의 시간이 돌아왔군요. 라플라스 변화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가? 보기에 EST 있네. 그러면은 라플라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구만. 1번, 4번은 지우고 시작하는 거죠. 라플라스는 스위치를 딱 키고 난부터 범위라고 했죠? 스위치를 딱 킨부터니까 마이너스 부분은 해당이 안 돼요. 답은 3번. 단위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2번 문제. 단위 계단 함수 유닛 스텝 펑션. 유닛 스텝 딱 끊어요. 유닛이 뭐죠? 1. 스텝은 뭐죠? 대문자 S. S분의 1. 4번. 라플라스 문제를 보면은 단위 계단 함수라는 표현이 쓰이고 단위 계단 함수라고 쓰이지 않으면은 라플라스 표현이 있거나 단위 계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모처럼 생긴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연구맨이 만든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무조건. 제가 개발했고 아직 저작권 등록을 못 했는데 여러분들은 무료로 쓰십시오. 저는 이 문제를 네모네모 문제라고 부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풀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강의를 끝까지 안 들어도 되는데, 네모네모 문제 푸는 방법은 무조건 보세요. 네모네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준비물. 준비물은 첫 번째로는 형광펜입니다. 시험 볼때 형광펜 써도 돼요. 두 번째로, 어디서 값이 변했는지. 어디서 값이 변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준비물이 아니구나. 세 번째, 뭐 준비물로 하죠. 그런 다음에 높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높이. 형광펜이 꼭 필요하고요. 준비물은 형광펜만 있네. 첫 번째로 형광펜, 두 번째 어디서 값이 변했는지, 세 번째 높이. 이거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색깔을 칠해야 돼요. 0도, 값이 없는 것들. 원래는 정확하게 수학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0도 하나의 값이에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좀 나중이긴 하지만 수를 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1. 여기는 여기도 1로 합시다. 여기는 높이가 3, 1. 여기를 2라고 해봅시다. 여기 높이를 4, 여기를 2, 여기를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형광펜으로 먼저 파란색 부분 그린 것처럼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값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선이 없어도 0쪽에 선이 없어도 그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값을 정해줍니다. 값을 써줘요. 여기 몇이죠? 0. 여기 몇이죠? 답 1. 여기 몇이죠? 0. 그런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냐? 0이 갑자기 1로 변경된 부분이 어디죠? 여기죠? 1이 값이 0으로 변경된 부분이 어디죠? 여기죠? 0, 1, 0. 값이 두번 변했어요. 그러면은 변한 부분을 시간 추이 정리 이렇게 써줍니다. 0을 빼봤자 똑같잖아요. 3에서 0을 빼봤자 3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써줍니다. 높이 여기서 0인 부분에서 1만큼 증가했죠? 1을 곱해줍니다. 1만큼 감소했죠? 1을 곱해주고 빼줍니다. 그러면은 답은 ut-ut-1. 이게 답이에요. 쉽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값이 어떻게 변했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값이 여기 부분은 0. 값이 0이고, 여기는 4니까, 여긴 4죠? 여긴 0이에요. 어디서 값이 변했냐? 2에서 변했죠? d-2. 어디서 값이 변했냐? 3에서 변했죠? d-3. 그런 다음에, 얼만큼 증가했어요? 0에서 4만큼 증가했죠? 곱하기 4. 4에서 0으로 떨어졌죠? 빼기 곱하기 4. 그래서 답은 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서 값이 0인 부분은 여기. 여기는 3이 됐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됐어요. 여기는 0이죠. 값이 변한 부분을 써줍시다. 단위 함수로. 0에서 3이 된 부분은 0이죠? 그냥 이렇게 썰게요. 3에서 마이너스 3된 부분은 1인 부분이죠? 마이너스 3에서 0이 된 부분은 2가 된 부분이죠. 익숙해지면 엄청 빨라질 거예요. 0에서 3 증가했으니까 곱하기 3. 3에서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만큼 감소한 거예요. 마이너스 6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에서 0으로 됐으니까 3만큼 증가했죠? 곱하기 3.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3, u, t, 마이너스 6, u, t, 마이너스 1. 3, u,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엄청나게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형광펜으로 그려봅시다. 값을 써봅시다. 여긴 0, 여긴 1. 0에서 1로 값이 변한 부분은 한 군데밖에 없죠. 값이 변한 부분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t 대신에 얼만큼 a만큼 이동했죠? t-a. 그래서 높이는 1이네요. 답은? 오케이. 2번.